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. 오늘 월요일장 시초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중요한 시간이 될 수밖에 또 없겠죠. 오늘 월요일 또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오늘장입니다. 자, 오늘장 어떻게 대응할지 종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, 지난 수익률도 함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여민 팀장 만나보시죠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윤여민 FA 팀장의 지난 종목 수익률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. 5월 17일에 삼성 엔지니어링 시초가 공략 이후에 어제 전 거래일 종가까지 최고 상승률은 9.14%가 나왔습니다. 한양 ENG는 아쉽게도 0%에서 마무리를 했고요. 기아는 5월 31일에 종목이었는데요. 4.82% 시초가 공략 이후에 고점 기준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. 네, 기아 전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4.58%의 또 상승률 기록했는데요. 4% 정도 상승률이 나왔습니다. 9만 원 선 부근에서 일단은 좀 횡보를 하네요. 저항을 느끼네요. 일단 말씀하신 네. 것처럼 일단은 추천 대비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거 매물대 약간 9만에서 9만 1천 원 정도 매물대를 약간 좀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매수 주체들이 보면 뭐 기관 메인 프로그램 뭐 계속해서 좀 메이저들의 매수세가 좀 계속 들어온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지라고 보고 있고요.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뭐 현대차 기아 포함해서 아마 2012년에 달성했던 최고의 실적을 거의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러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일단 7월에 전기차 관련돼서 분명히 좀 출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. 또 계속해서 이제 뭐 모빌리티 관련된 뭐 어떤 비즈니스 확장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일단 목표가를 제가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때까지 한번 홀딩해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난 5월 이 종목 말씀해 주시기 전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현대차 기아가 유럽 판매에서 전년 대비 4배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판매량에 있어서 유럽의 강자인 BMW를 제치면서 또 4위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기아 같은 경우 목표가를 11만 원 유지를 해주셨고요. 손절가는 7만 7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공략해 볼까요? 일단 저는 조선 섹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, 일단 호황에 대한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. 일단 그 영국의 조선해운 전문기관이죠.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일단 2030년까지 좀 조선업이 좀 호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2021년, 2022년 신조 발주량이 지난해보다는 좀 많이 늘었죠. 그래서 한 50% 정도 증가를 하면서 연평균 1200척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뭐 세계 경제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뭐 글로벌 물동량 증가, 그다음 뭐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에 인한 어떤 노후 선박의 어떤 이제 교체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신주 발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이 이제 2030년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뭐 같은 기간 한국 조선소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지금 대형선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금 250에서 300척까지 발주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좀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조선 3사, 이제 빅 3사가 연간 수주 목표를 지금 계속해서 달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이제 6월 초 정도 됐는데 이미 지금 절반 정도는 이미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현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122척, 그다음에 108억 달러치를 지금 이미 좀 수주를 했고요.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올해 48척,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26척을 좀 지금 수주를 하면서 지금 연간 목표치에 지금 반 정도를 이미 좀 달성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좀 더 이런 수주의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역대 최대 수주를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는 수주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려볼 게 이제 올 6월이죠. 6월에 이제 지금 76차 총회가 열립니다. 일단은 지금 뭐 환경 규제 관련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
지금 EEXI라고 해서 뭐 에너지 이피션시 익사이팅 그다음에 죄송합니다. 익시팅 쉽 인덱스에서 지금 환경 관련된 규제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도입을 하게 된다면 2023년 1월부터 기존 선박에 대해서 좀 연비가 좀 되게 타이트하게 나눠질 수 있고요.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신규 발주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추가적으로 선박을 좀 어떻게 보면 수주를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규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수주가 좀 폭발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따라서 이거 정말 중요한 모멘텀 아닐까요?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뭐 LNG 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선 같은 경우 뭐 계속해서 지금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네. 때는. 우리 조선 3사 같은 경우 기술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네. 분명히 이제 노후 선박 교체에 따라서 좀 수주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모멘텀과는 다른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이번 주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올해 본격적인 출발선에 놓여있는 친환경적인 움직임 여기 이 도로 위뿐만 아니라 바다 위에서도 친환경에 대한 네. 규제가 이어지면서 신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다. 조선주 뭐 최근의 움직임 양호합니다. 말씀하셨던 그런 수주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지난주 좋아졌고요. 수주 모멘텀이 있을 때 잘 올라가곤 하는데요.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오늘 시초가 종목 알아볼까요?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. 일단 살짝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는 수주가 조금 많이 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에서 좀 가지고 왔고요. 일단 뭐 5월까지 수주는 경쟁사 대비 살짝 좀 부진했던 건 사실이고요. 뭐 이제 지난달 중순까지 대비했을 때 보면 경쟁사 대비 한 33% 정도 지금 수주를 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주력인 LNG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, 또 하반기에 갈수록 좀 성과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선의 호황에서 지금 수주가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좀 어떤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고요.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올 상반기에 좀 매출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. 수주가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재무적인 리스크는 좀 상당히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1분기에 보유 현금성 자산이 1조 4천억 정도가 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재무 리스크는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또 이제 마지막으로 2019년 이후부터 지금 현대중공업 그룹과 지금 인수합병에 대한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유엔 승인만 좀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승인은 즉하게 되면 조선 3사에 뿐만 아니라 지금 조선업 자체가 좀 상당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CO2 규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2050 카본 제로 관련된 기술을 가장 잘 제공하는 어떤 그룹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M&A도 하나의 좀 상당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1차 시세를 좀 마무리하고 지금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온다면 충분히 좀 전고점을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시초가 편입을 하겠고요. 목표가 네. 같은 경우는 42,000원,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35,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5월 기준에 조선 3사의 연간 목표 달성률 가장 낮았었던 대우조선해양 33%를 기록했었던 이 종목인데요. 수주 사이클 정상화에 따른 앞으로의 수주도 함께 기대를 합니다. 분석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